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HLB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고요. 자, 밑에서 우리가 잡아서 미리 잡아 놓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HLB 분석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. 자, Y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밀리면서 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 YMC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12,500원 이 부근에서 내려오면 계속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지금 12,500원 계속 지지로 좀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, 자 보세요. 이때도 12,500원 여기서 이제 지지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12,500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담아놓고 밑에서라도 좀 더 잡고 좀 이런 식으로 조금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진짜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제가 엄청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자, 그리고 뭐 필옵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수익 중이에요. 자, 필옵틱스 자,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은 13,9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,900원 터치를 하면은 계속 누가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안 빠지고 있어요. 자,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차트 만들어 나가는 정배열로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차트들은 좀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다가 한 번씩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승한 모습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또 똑같은 패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패턴을 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, 이거를 좀 빠르게 눈치를 채시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. 좀 차트를 좀 많이 보시라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다양한 종목의 차트를 보면 볼수록 좀 여러분들 경험치가 쌓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뭐 주식을 한 것만이 꼭 경험치를 쌓는다, 뭐 연차 채운다고, 뭐 공무원 아니잖아요. 연차 채운다고 뭐 진급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차트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더 좀비 존 이것도 K뉴딜 관련해서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. 이거는 정부가 선택한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지금 차트에 눌려서 기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배열로 조금 횡보 기간을 걷긴 하지만 좀 정배열로 눌렸을 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것도 뭐 지금 뭐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런 종목들 굉장히 지금 차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굉장히 좋아요. 자, 왜 정배열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HLB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HLB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, 자, 이것도 또 똑같아요. 좀 정배열로 만들고 있다?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정배열로 만들고 올라가는 이렇게 모습, 정배열로 만드는 차트들이 굉장히 있어요. 항상 정배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. 아시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, 이렇게 정배열로 뭔가 만들어가는 차트들은 뭔가 좀 일을 꾸미고 있다, 뭔가 일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왜 정배열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. 자,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가는 거는 밑으로 빠질만 하면은 누군가가 무엇을 알고 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좀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HLB 똑같아요.
이거 지금 정배열로 만들고 있는데, 지금 여러분들 이거 10만원 깨졌을 때 98,300원까지 왔는데, 조금 어느 정도는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리보세나닙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예요. 이슈고, 좀 앞으로도 이거를 통해서 뭐 중국이나 글로벌 쪽 좀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최고가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은 이 가격 진짜 우습게 넘어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뭐 일을 안 하고 그런 회사가 망할 것 같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회사, 좀 HLB 같은 이런 회사 좀 기억을 하셨다가, HLB 뿐만이 아니에요. ABL 바이오. 자, 이런 회사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, 최근에 뭐 젠백스로 이제 눌리는 거 보고 저희가 제대로 수익 뽑아 먹고 왔잖아요. 뭐 젠백스, ABL 바이오,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릿지 바이오 등등 해서 여러 바이오 종목으로 수익이 났어요. 났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비싼데 가도 결국은 바이오 종목 제대로 못 고르고, 뭐 헬릭스미스 이런 거에 사기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자 보세요, 어마어마하죠. 뭐 최근에 뭐 개그맨 이렇게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헬릭스미스에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꽤 보여요. 자 보시면은, 자 헬릭스미스 개그맨 이렇게 좀 검색을 해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뭐 개그맨 뭐 어떤 분은 뭐 정말 라인 개인 뭐 유죄 결정적 근거 있다 이런 식으로, 지금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, 바이오 종목들 가면은 진짜 화끈하게 가요. 가긴 하는데 떨어질 때는 진짜 앞뒤 사정 안 봐주고 다 이렇게 빠져요. 자 여러분들 헬릭스미스 이런 거 유상증자 굉장히 하고,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너무 보지 마세요. 이런 종목들 진짜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런데 가봤자 정말 장담하는데 이거 한번 걸립니다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일단 무조건 바이오 종목,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세요. 그만큼 안정적인 바이오 종목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좀 안정적으로 저랑 같이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지금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자 지금 뭐 2개월에 원래 44만원 하던 거, 이거 44만원 하던 거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44만원 하던 거 이거 33만원으로 지금 2개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원래 44만원 2개월 하던 거 이거 3개월 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진짜 지금 주식 하시면서 수익 안 나시고 힘드신 분들 진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금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다가 진짜 이런 거 당해요. 여러분들 이거 안 당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당해요. 그만큼 좀 저랑 같이 하면서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수 빠지면서 같이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왜냐하면 지수 앞에 당연히 장사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지금 차트 정배열로 만들 때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HLB 뿐만이 아니라 차트가 정배열로 만드는 거는 계속 빠질만 하면은 누가 계속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초보자분들 접근하시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거예요. 자 왜 메리트가 있냐 보시면은 영업이익 보세요. 지금 뭐 2019년에 뭐 적자였다가 2020년에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기업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눌려 나온 상태로 좀 보이잖아요. 확실히 차트만 봐도 지금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부터 좀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. 뭐 직장인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만도 같은 것도 뻔해요. 이런 것도 이제 3만원 오면은 초보자분들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거 기다렸다가 그냥 하세요. 3만원 오면은 이제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, 충분히 뭐 제주 반도체 만도 이런 거
충분히 기다리시면은 이제 초보자분들도 확실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기회다 보니까는 봐야 되는 종목, 선택해야 될 종목 좀 가려서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 최대한 가장 빠른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저는 일단 포트상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수 반등 나오면은 가장 빨리 튀어 오를 수 있는 걸로 다 포트를 만들어 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조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따라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추석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한 이벤트 하고 있는데, 뭐 추석 이후에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기회로 삼고 추석 때부터 이제 추석 전에 수익 종목 매수해서 추석 때 이후로 수익을 거둬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이득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어찌됐건 뭐 저랑 하시면서 조금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천천히 급하지 말고, 급할 거 없어요.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수익을 조금 조금씩 내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아 이렇게 투자를,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,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